비지야, 이사주는 너 말이 뭐하니? 우리네처럼 방울보채 흔들든지 너 무당 되고 싶니? 응? 아니요. 무당은 되고 싶진 않아? 네. 근데 네가 마음도 못 잡고 귀신은 귀신대로 들려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가 직성대로 네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막 하고 싶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미쳐야 되고 네가 네 정신 갖고 남을 주고 남의 정신 갖고 네가 하고 너 맨날 술 퍼먹니 근데?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니 갑자기 너한테? 어? 여기 올 때는 안 먹고 왔지, 근데? 예, 다행히, 어제 먹었어요, 그치, 어제. 어제는 먹어도 돼. 근데, 아니, 술 냄새가 난다는 거 보니까, 너네 지역 술을 먹지, 힘들어서 먹고 괴로워서는 먹겠지만은, 네가 네 지역을 갖고 먹는 게 아니야, 보니까, 지금. 어? 너가 사주는 높아. 사주가 높은 사람 다 높아. 인간은 다 높으니까. 근데 사주 팔자가, 영매 사주가 있어. 무당 사주. 어? 영매사주로 갖고 태어나서 4개주가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순박하게 산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너 진짜 외로운 건 알아. 어? 쓸쓸한 것도 알고. 근데 너 무당 될거 아니면 너 머리 깎고 스님 되거나 어디 가다가 진짜 거리 가서 진짜 비 맞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거리 홍익수야. 어? 네가 네 정신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술 냄새가 확 나면서 허주가 들어와 있고 너 지금 잡신이 들어와 있어 네 몸에. 어? 너가 느껴지지 않니? 어? 그냥 술만 먹고 그냥 네가 힘든 것만 다 그것만 보여? 어? 하면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 거가 아니라 일단 인간에서 마음이 자꾸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너 술을 매일 먹잖아 어차피 먹는 거는 안 먹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거는. 어? 술은 매일 먹잖아. 그거를 뭐 굿한다고 난다 그러면 굿하면 다 나겠지? 어? 굿한다고 당연히 뭔가 그 허주가 있으면 빼내면 되니까. 굿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치료를 같이 받아야 돼. 이해가 가? 병원. 당연하지. 알코올 치료는 따로 받아야 돼. 굿한다고 알코올 치료가 나겠니? 그게 거짓말이지. 알코올 치료는 틀려. 병원 치료가 왜 기주 운세에서 병원 치료가 같이 가 너는 지금 보니까 병원도 다녀야 돼 운세에서 아파 지금 아파 우리 지금 김씨 기주가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파 처음에는 어 마음이 아파 본인이 여태까지 왜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왜술 먹고 왜 지금 방황하고 왜 힘들게 살아 지금 아프게 왜 살아 생긴 거 멀쩡하고 이쁘게 지금 나이는 많다고 나이 하나도 안 많어 누가 이 나이에 본인 외모에 이걸 봐.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 어디 가서 전범은 무당대란 소리도 들었지? 무당대 팔자는 사주는 그래 있어 사실은 근데 너 스스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못할 것 같아 네가 하다 보면 때려칠 것 같아 안 그래? 어? 네가 스스로가 보여 네가 해봤자 저거 하다가 내가 하면은 그래 좀 해볼까? 네가 안 해볼까 생각은 안 했는데 했어 했대 할머니가 안 했냐? 어? 무당 해볼까? 제가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무당을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순간 아 머리 아프다 너 생각이 정말 많았구나 그동안 어? 생각이 많았어 어? 근데 보니까 아휴 참 제자 사주는 맞는데 제자로 하기에는 그렇고 의지도 강하고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제정신이 내정신이 아니고 지금 허주가 꼈어. 허주가 꼈다는 거는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 집이 청춘에도 가고 원만화 가신 귀신, 한만화 가신 귀신, 조상들 귀신들이 많아. 본인네 집 보니까. 본인이 몰라서 하는 몰란 게 많겠지 더. 문제는 기주님이 하나가 아니야 보니까 지금. 본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말 그대로 영가면 영가고 귀신이면 귀신인 거고 허주들. 본인이 하나도 아니고 본인이 조상에서도 꼈고 본인이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꼈고 아휴 귀신 바람이 불고 지금 추석 되고 가을 바람 되니까 더 날뛰는 거고 더 미쳐서 날뛰는 거야 지금 본인 급해 급하다는 거는 날짜 시간 가릴 것도 없고 본인이 살라 그러면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거 믿으면 이런 쪽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 그러면 가살수 있어 어? 그 대신 치료는 같이 하면서 모두 하면 대로 해야 돼. 신령님 말씀대로 하란 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치료가 돼. 너 마음이 자꾸만 요사변사를 불려. 이랬다 저랬다가. 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 아니요, 어지러운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 몸이 제 건데 아, 붕 뜨는 것 같아? 왜 제가 제 뜻대로 못하고 뭐가 건드는 것 같은 누가 느낌. 건드는 느낌이야? 네. 타는다고, 너 벌써 여기 와서 타면 어떡하니? 뭐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는구나. 뭘 타요? 영매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지. 뭐가, 몸이 붕하고 기운이. 머리가 그 전에 뭐 했어? 뭘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일을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논지 얼마나 됐어요? 한 5, 6년 됐어요. 꽤 됐네. 예. 지금 술 언제부터 먹은 거면? 20살 넘어서부터요. 아니, 그거야 그렇다고 쳐도 술이야 먹는 쳐도. 근데 지금 본인 주량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이 먹잖아, 근데. 예,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잖아. 그게 그 먹는다는 게 주량 뭐할 것도 없지. 그냥 물처럼 먹고 밥처럼 먹고 식대로 먹고 계속 먹잖아.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되잖아. 제어가 안 되지. 제어 될 수가 없지. 근데 먹고 나서도 이제 본인이 제정신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잖아,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아, 술 냄새가 계속 나. 미치겠어. 근데도 그냥 참 먹지도 않나 봐, 잘. 저요? 정말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또? 잠도 안 자고 계속 먹고만 있는 거거든요. 먹고 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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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야. 잠을 안 자는구나. 그래서 살이 안 쪘구나. 아니, 살이 그래도 안 쪘잖아. 그렇게 먹는 사람이 그 정도로 날씬한데 보이지 않는 살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하루에 12끼 이상 먹거든요. 잠을 안 자니까. 그럼 미쳤구나. 계속 먹어요. 밥도 한 3, 4공기씩 먹고 한 소스 하면 그걸 다 먹어야 되고. 허죽밥 먹는구나. 그리고 한 그게 얼마나 됐어? 그렇게 먹은 지가요? 20년 넘었어요. 야, 묵은 지가 오래됐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본인 참 생긴 거에 비하면 멀쩡하네. 20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정확하게 중학교 지나서부터 계속 먹었던 것 귀신은 안 봐? 같은데.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야. 그냥 보이는데 안 보는 척 하는 거야. 안 봐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 그냥, 나한테, 어차피 여기서만 아니, 저 얘기하는 건데. 진짜 그냥 느낌이라는 건 있는데 뭐안 봐요. 느낌만 느껴지고, 네. 가인을 안 울리고. 태어나서 한번딱 눌려봤어요. 일단은 뭐, 저분들이 보였거나, 신령님이 보이거나, 뭐, 귀신이 느끼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 한번본적 있어요. 신령님들은? 조상님인가 봐요. 귀신? 갓 쓰고 하얀 한복 입으시고. 그건 조상을 보거나, 이제 사자를 봤거나, 뭐. 예. 하여튼. 한번 도와주시더라고요. 에휴. 기주님은?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본인은 영매 차지를 맞아. 무당사주도 맞고. 근데 본인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무당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눌림구슬하고 뭐를 해도 올 사람은 와. 거부해도 와. 그건 운명이야.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이나 잘 나가시든, 뭐큰 선생님 만신이든, 마찬가지야. 누구나. 고통과 아픔. 신이 내리기 전에는 다 누구나 돈으로 치든, 몸으로 치든, 가족으로 치든, 뭔가 슬픔이든, 뭔가 역정이든, 다 나. 풍파가 와. 그 풍파를 안 겪을 순 없어. 한 5년 동안 폭파가 그게 끝나면 다행인데, 어마어마했어요. 이 집은 식구대로도 그럴 거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야. 본인 가족이면 가족. 그러니까 동생. 동생도 본인, 만약에 봐봐. 본인이 안 하면은 동생이 사주가, 쟤도 장가 안 갔지? 얘도 팔자가 우리 같은 팔자야. 소띠가 정월이야. 스님, 법사, 아니면은 나 같은 박수무당, 무속인, 아니면 목사, 아니면 신부님, 아니면 직업을 떼물래. 직업이란 건 얘가 만약에 뭐 판사, 검사, 경찰, 아니면 나라의 관록을 먹거나 군인, 높은 직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눌러. 그래서 직업을 땜이야.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똑똑한 거든 인정하지만은 의사들은 이런 거안 믿어. 무속을 안 믿는다 이거야. 똑같아. 우리 아들, 우리 장남 사주도 똑같아. 이 집도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둘이 같이 힘들어요. 둘이 같이. 같이 살아요 지금? 아니요. 따로 살잖아. 예, 근데 같이 힘들고. 동생은 어디 살아요? 청주. 아, 다 청주 사람이구나. 먼 데서도 오셨네. 청주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본인하고는 동생하고는 또 살도 꼈어. 그래서 부닥치면 싸워. 정말로요? 너무 사이 좋은데요? 그게 월살이란 게 있어.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도와주고 살잖아. 누가요? 제가? 아니, 동생이랑 본인이랑 어차피 서로 도와주고 산다는 건 보고 살잖아.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중년이라는 거는 본인도 중년이 됐고, 동생도 이제 중년, 아홉에서, 서른아홉에서 마흔으로 넘어 중년이 가. 중년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 간에 부닥치는 일이 생겨, 한번. 부딪혔어요, 지금. 그러면 등을 돌리면 그게 한참 가.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아무리 안 싸우고 뭐 잘하고 했다고 해도 한번 안 보고, 동생이 차가워. 안 본다 그러면 안 봐. 아, 그래요? 제가 차가운 게 아니고? 아, 본인도 차갑지. 응? 동생도 차갑고 본인도 차가워. 본인도 사주도 그렇고. 본인이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 건강도 그렇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얘기잖아. 응? 본인이 근데 생긴 거 보면 멀쩡하거든? 정상이고? 누가 본인이 지금 술 먹고 이렇게 밥 이렇게 하루에 12시 먹고 뭐 이렇게 귀신밥 먹는다 그럼 믿겠어? 어? 안 믿어. 근데 본인이 숨어. 아까 지금 들어오니까 본인 귀신들이 한나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죠? 너무 많이 잡기들도 들어오고 조상들도 들어오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안 믿어. 제가 그랬거든요. 퇴마를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동생이? 아니요. 누가? 엄마가. 아, 엄마가? 진짜 엄마가?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근데 퇴마를 한번 했었어요. 효과가 없어요, 선생님. 그게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좀 안 됐네요. 젊었을 때 했구나, 벌써. 근데 너무 안 돼요, 선생님. 진짜 5년 동안 꽁꽁 묶였어요. 당연히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직장 생활을 하길래 본인이 뭐를 해?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그걸 느껴요, 네. 선생님. 꽝꽝 묶어놨구나. 허주가 아주 무섭게 들어차서 그런 거야. 근데 정말 무겁고 본인이 너무 오래됐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가을 되니까 귀신바람이 났어. 저요? 응. 청개 벗겨야 돼. 귀신 허주 벗겨야 되고 묵었어. 그리고 본인이 허주도 허주지만은 본인 조상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귀신이 한둘이 아니야 보니까. 응? 집에다가 물을 떠놓고 맨날 빌으라고 해서 물을 누가 했는데 누가 물을 떠놓고. 본인은 빌면 안 돼. 본인은 물 그러니까 물 떠놓고 비니까 이상한 허주 잡신 더 들어오지. 본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 혼자 하면 안 돼. 본인은 잘 타는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어지럽고 뭐하고 한 게. 이상한 데 가서 듣고 답답하니까 하긴 하고 했지만은 본인이 어설프게 건드려고 어설프게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본인이 더 골맞고 더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미쳐 날뛰는 거야.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해결 방법은 있어. 그리고 치료는 같이 해야 돼. 굳했다고 나면 본인 말대로 퇴마하고 나하고 그 허주는 빼면 돼. 그리고 조생은 달래서 보내면 돼. 근데 지금 본인은 먹는 거 술, 알코올 중독이야 지금 당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거는 병원 가서 치료하고 입원 치료를 하든지 나한테 몸을 치료를 해야 돼. 굳하고 바로 이 상태에서 술 끊는다? 안 끊겨. 어떻게 안 끊겨. 맨날 먹던 그게 있는데. 아, 그렇게 안 먹고 또 미쳐. 그리고 귀신이 날뛰어. 그러니까 귀신 날뛰게 하고 본인이 살라고 전보고 살라고 찾아왔잖아. 그거 빼낼 거 아니야. 그리고 빼낸다는 건 뭐겠어. 본인이 느껴야 되고 본인이 알고 나와야 돼. 인정해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 하도 오대로 된 거. 그리고 본인보다 강한 사람, 센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고 맞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살 때가 됐어 일단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 살려는 의지도 있고. 응? 의지가 없었으면 진짜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전부로. 선생님 제가 삼재도 삼재였지만 5년 동안 진짜 거의 피바람 분다라는 그런 걸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올 가을에는 움직여야겠다. 이대로는 도상 못 살겠다. 근데 또운 좋게 연락이 와서 왔는데, 차가운 바람 불면은 괜찮아지나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나요?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묵어놓으면 그대로 가지. 근데 본인이 살라고 한다는 건 뭐겠어? 일단 허주는 빼야 되고, 허주라는 건 뭐겠어? 본인 조상이고 귀신이고 본인 몸속에 있는 거야. 일반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데 술을 그렇게 먹고 밥을 12끼씩 어떻게 먹어? 말이 돼? 근데 본인 하나도 안 쪘어, 살. 어? 한 10kg가 늘었는데요. 그거야 먹으면 늘지, 당연히. 근데 지금 그렇게 먹는 사람 치고, 본인 지금 내가 봤을 때한 100kg, 100, 160에 한 몸무게 해봤자 60도 안 나갈 정도인데 지금 예, 60안 말랐어. 나가요. 안 나가. 그런데 하루에 12끼 먹는 여자가 이 정도 키에 지금 이 몸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안 믿지. 그리고 본인이 술도 그렇게 먹고 밥도 그렇게 먹고 원래 이 정도 돼 있어야 돼. 진짜 누군가 좀 뚱뚱한 사람 돼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지도 않아. 근데 본인은 이사주팔자는 어쩔 수 없어. 우리 같은 가문은 쩔었어. 그리고 귀신의 영매를 타고 본인이 또 이상한 데 가서 엄하게 10년 전에 건드려놓은 게 잘못된 거 계속 묵어서 묵어서 일찍 오래 곪은 거야, 지금 이게. 어? 그러니 본인이 못 살고 있는 거고, 의지가 없는 거고, 응? 그리고 본인이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뭐든지 본인 다 보면은 식구들이 본인은, 어떻게 식구들도 어떻게 할 손을 못 댔어. 이미. 그러니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에휴. 지금은 그래요. 시집도 못 가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고,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못 살지. 외로운 걸 떠나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패턴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몰라. 먹다 죽을 수도 있어. 왜 몰라. 아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아, 이제 다 됐구나, 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지. 정확히 얘기하면. 예. 응? 합병증이 오고 다른 병이 오고 질병이 오지. 그리고 데려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 이 집이 귀신바람이 분다 그러거든요. 제일 많이 볼 때가 구정 때, 추석 때, 봄, 가을. 그래서 무당들이나 만신들이 봄, 가을에 구슬 많이 하는 거야. 지금이 가장 귀신바람이 많이 불 때. 반대로 살 때가 되니까 본인이 만신집도 찾아와서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고 상담도 받는 거고. 본인 살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구슬을 해서 고칠 병 구슬을 하는 거고. 병원 갈건 병원 가라 그러잖아. 지금은 병행이야. 동덕궁도 한번 해서 조상 귀신 바람도 재워야 되고, 본인은 병원 가서 그 알코올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같이 움직여야지 정확한 솔루션이 되는 거고, 치료가 되는 거지. 하나만 했으면은 인생 치료도 해야지. 왜 여태까지 본인이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설계를 한다는 건 본인이 사주팔자 맞는 직업. 응? 무당팔자인데 무당을 할 수는 없고, 정말 저분들이 오신다면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건 맞아. 그건 본인이 느끼고 보고 하는 거였어. 그건 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야. 그건 누구도 선택을 강요하면 안 돼. 신을 모시고 안 모시고는 나의 선택이야. 근데 우리들이 해주는 거는 이 신이 정말 옳으냐 안 옳으냐, 허주냐 아니냐. 지금 상태는 허주잖아.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먹고 밥을 그렇게 먹지. 허주가 하는 짓이야. 일반인들은 안 해. 일반인 신도 마찬가지야. 허주가 정확하게, 잡신. 저분들은 탱화. 저분들이라는 거 뭐겠어. 높은 신들은 허주가 아니니까 똑같아. 인간도 높은 직장에 있거나 직위가 높거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품위가 있잖아. 신도 마찬가지야. 높은 신일수록 품위가 있어. 근데 허주들은 품위가 없잖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근데 본인은 잠을 안 잔다며 또. 네.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돼. 한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도 자지, 당연히. 그러니까 잠을 쪼개서 자거나 본인이 쪽잠을 자는 거야. 근데 그게 재적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미쳤지. 그러니까 본인이 현실과 정말 지금 상태와 꿈인지 현실인지 이미 지금 괴리며 현실과 부정 뭐가 다안 맞아, 본인이 지금. 네, 제정신이 아닌 것 재적이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이게 진짜 현실인 건지 꿈인 건지 이 세계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여기가 어딘지. 그러니까 남의 정신 저 내가 갖고 내 정신 남을 주고 역시 나간 거지, 표현을 하면은.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살고 싶으면은 당연히 살 때가 되니까 이런 데도 오는 거고 병원도 다녀야 되는 거고. 죽은다고 해결될 것 같아?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면은 모든 거 통틀어서 얘기해 줄까? 우리 김씨 기주 신병이야. 저요. 본인 신병이야.
정확히 얘기해줄게. 신병이야. 신 받아야 돼. 근데 미쳤어요, 요즘에. 완전 미쳤어. 가을 됐잖아, 지금. 추석 전, 이번 주가 추석이야. 정확히 신병이야. 돌려서 얘기해주려니까 본인이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게, 인정을 안 해서 얘기하는 건데, 본인 신병이야. 근데 이 신이 불리냐, 못 불리냐. 불리려면 준비기간이 있어. 이 준비기간이 인간 육신이 깨끗해야 돼. 육신? 우리 몸이야. 그래서 이 신이 제자들은 결혼 안 하잖아. 결혼 안한 처녀 총각이 많아. 신이 신성해야 돼. 그런 조건이 있어, 좀 처음에 선택할 때. 근데 제자가 몸이 불결하거나 반대로 제자가 뭐 이렇게 잡신에 들어오면은 먹어. 나도 폭식해. 당연히 인간인데 스트레스 먹는 걸로 풀고 가끔씩 미쳐서 술 많이 먹거나 뭐 하면은 막 먹어. 나도. 내가 먹는 것 같지가 않은 것처럼 막 먹어. 나 80kg까지 나간 적도 있어. 다이어트한 다이어트 다 해봤어, 진짜. 그런 것처럼 인간이, 본인도 인간이지만은 내정신이 아니야, 지금. 근데 그때 귀신들이 침범을 하지. 그리고 본인은 영매사주야. 7월 7성 날이야. 사주팔자 자체가 무당팔자. 거기다가 신이라는 게 요즘은 개화가 됐는지 참 이쁘고 젊고 똑똑한 사람한테 내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내리지. 내릴 수도 없고. 인간이 준비도 안 됐고. 그리고 본인이 싫다며. 그럼 안 해야지. 그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어. 근데 풍파가 오지. 이런 풍파. 어마어마하던데. 어마어마하지. 사람마다 틀려. 누구는 돈으로 쳐. 누구는 남편이 주고. 누구는 자식이 주고. 본인은 지금 본인을 안 죽이지만 본인 주변을 또 쳤겠지. 가족들. 돈으로 쳤겠지. 본인 당연히. 어? 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게 점점 더해 가고 있어. 그러다가 본인 언제 지금 상태로 보면 본인 그러잖아. 본인 입으로 옥지잖아. 얼마 안살것 같다고. 그 말이 맞지. 못 산다는 소리, 안 산다는 소리, 본인이 죽는다는 소리 나오지 않나? 근데 왜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억울할 것 같아요. 아유, 제일 억울한 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저는 집에다가 엄청 잘한다고 했는데,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서럽지. 공허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가족 덕이 없어. 원래 가족이 본인하고 등져야 돼.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는 안 들었어요. 인정은 안 하고 싶지. 하고 싶지도 부모님한테 되게 않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는 이제는 힘에 버거워요. 버겁지, 힘들지. 에휴, 참, 근데 그래도 일안 하고 어떻게 뭐 먹고 살아, 그래도. 그래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나. 그래서 이렇게 풍파를 치나 진짜 삼. 빚으로 얹을 수밖에 없지, 신의 풍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원래 빚 지는 거 싫어했는데 빚이지. 지는 건 한순간이야. 뭐, 몇천 지는 거 1도 아니야. 몇달한 사이? 1억 가 1억 가더라고요, 1억. 1억 치지. 5년을 놀아서 1억 썼으면 진짜 그래도 덜 졌지. 어? 믿는 거 없는 거다 팔고, 진짜 들바닥에 나앉게끔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어. 신이 올 때는 숟가락 몽둥이만, 응? 숟가락 몽둥이만 준다 그랬어. 그리고 주변이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랬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드는구나. 본인이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랬어요. 안질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미쳤잖아, 그래서. 아. 정확히. 그왜 싸우니? 바보야.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고 살지. 인간이 굴복해야 돼. 그게 힘들어. 그 굴복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틀리거든. 우리 기준님은 정말 곪았어. 그리고 이사주는 잘 불린다, 못 불린다? 인간의 노력, 제자의 노력이야.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말 그대로 만신돼서 올바른 선생 만나서 올바른 길 가면은 큰무당 되는 거고, 그거 잘못되면서 올바른 선생 못 만나면은 돌아서 가는 거거나, 아니면은 선생이 없어 자수성가 혼자 무불통신해야 되거나. 근데 이 세계는 목사님 신부님은 교육기관이 있어. 무속은 교육기관이 없어. 삼산 돌고 내림굿 받으면 끝이야. 그리고 나서 너 알아서 해라, 선생들이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버텨. 다 떠나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없는 사람, 사기 맞는 사람. 본인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차피 그를 일찍 받았으면 그런 일을 겪었지. 그리고 또 술병이 나거나 술독에 빠지거나. 본인이 지금 술도 먹는 것도 인간에서 일단 주량이 있으니까 먹었기 시작했겠지. 그리고 본인이 시련도 당하고 사람 때문에 항상 아파하고 여자, 남자 때문이야. 본인은 인간 때문에 항상 사각 끼고 마각 끼는 사주야.
선생님, 저는 남자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거든요. 다행히 지금. 왜냐하면 별로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뭘 했겠어? 본인이 맨날 이렇게 했으면은. 예, 연애도 어? 별로 안 해봤어요. 남자를 안 만났겠지, 스스로가. 술만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있어. 육신을 탐하면은 귀신들이 남자도 못 만나게. 아무도 못 만나게. 예. 있으면 다 끊게 해. 그리고 본인 팔자도 사주에서는 남자가 없어요. 본인 사주에서는. 시집도 못 가겠죠. 우리들이 하는 말은 있어. 신령님한테 시집 간다 그래. 그래서. 제자 사주가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신령님한테 시집 간다 그래. 보살 사주야, 이 사주는. 근데 이제 불리고 못 불린 거는 인간의 노력인 거고. 응? 그리고 그래야지 본인이 빚을 갚든지, 뭐를 하든지, 살든지. 응?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다 보면은 또 가정도 꾸밀 수 있고 남편도 생겨, 그때 가면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빚부터 갚아야 되고 정신부터 차려야지. 일단 몸속에 있는 허주부터 빼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살라 그러면 내 몸을 치료를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면 본인 수명 길어야 5, 6년이지. 정상적인 수명으로 봐도 먹는 것도 그렇고. 안 그래? 본인이 느끼지? 그거요. 맞아요. 몸도 엄청 아프고. 선택을 해야 돼. 일단 무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졌으면 끝까지 정말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눌림꽃으로 가대. 어? 병원 치료도 하고 눌림꽃도 해야 해. 눌림꽃이요? 눌림꽃 해야지. 그러면은 안 할 거니까. 허주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응? 허주 벗기는 게 눌림꽃이야. 뭐가 눌림꽃이야, 그러면. 응? 그거 봐, 눌림꽃 얘기하니까 또 눌리고 싶진 않은가 보지? 아니, 응? 태어나서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때는 테마를 왜 했어, 그러면? 응? 테마는 왜 했어? 그때는 엄마가 끌고 가가지고 한 거지. 저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때는 몰랐지. 근데 싫었어요, 솔직하게. 그 사람이랑 딱 눈을 마주쳤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가짠더라고요. 네가 얘기해, 내가 얘기나 신의 싸움 하잖아. 아, 진짜 가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웠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너 나 무섭지? 이러길래. 아, 속으로. 아. 여기 오기 싫은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세 번만 하자. 이러길래. 엄마 오기 싫어. 딱 그러니까. 아니야. 되게 잘하신다고. 아닌데 느낌이 안 좋다고. 본인에서 본인이 싫으면 싫은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나가. 아. 그래도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고 대충 아니까 다행인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어 봐라. 더 난리치지. 저 밀어내요, 저? 누가? 저요. 누가 밀어내? 저요. 그러니까 누가 저 본인을 밀어내? 되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미련 맞고. 뭐가 미련해?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근데 미치잖아. 근데 그 삶이 잘못된 삶, 본인만 괴로워하는 거고 그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잖아. 응?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고 일단 정상. 정상이라는 게 뭐겠어. 남들이 자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 거고. 잠 안 자도 돼. 그래 좀 쪼개 자거나 두세 시간 자거나. 일단 술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식사량도 마찬가지고 건강하려면. 그리고 본인이 미련하고 안 미련하고 뭐 있어요. 일단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 좀 하려고요, 이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못하지? 그쵸, 어딜 가도 술을 먹더라. 못하지. 어떻게든 먹어야. 안 먹으면 미치겠는데. 그리고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라는 게 맨정신으로 돼? 심지어 약도 먹는데? 응? 본인 그게 일단 몸부터 치료하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